바스마이터스의 공격. 이제 연장 후반 15분 거의 다 됐습니다. 추가 시간은 1분. 분명히 1분이 어느 팀에게 승리의 여신의 미소를 받게 될지. 케이리그의 자존심 FC서울, 제이리그의 자존심 바스마이터스. 8강 가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면서 주고. 자, 이청령 외측에서 돌파. 문제로 들어간 선수 있어요. 자, 왼쪽으로 그렇죠. 빼줬습니다. 측면에서 정조국. 아, 정조국 선수. 글쎄요. 힘이 남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도 볼 컨트롤이 좋지 않았죠? 네, 마지막 이 본인의 터치가 좀 길었어요. 네, 아무래도 오랜만에 경기를 나와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네. 경기 감각이 민감하지 못하네. 자, 서울의 마지막 공격 기회로 보여집니다. 톡톡 치고 들어가면서 다시. 자, 이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문전으로 잡아줘야죠. 문전으로 깎게 붙일 필요가 있어요. 케빈, 이 공격이 끝나면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고. 자, 걸렸어요. 이상엽 선수. 아, 자, 빨리 쳐야 될 해전인데. 주고 고명진. 야, 이춘혁까지 대안. 결정해야 되는 마무리 슛, 오른발 슛. 아, 네. 아쉽네요. 마지막 슈팅이었을 것 같은데요. 승부차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FC서울과 가시마이틀러스. 어차피 뭐 단판 승부 승부를 내야 되니까. 승부차기, 네, 운명의 승부차기까지 왔습니다. 아, 정말 120분간의 혈투도 부족한 상황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정말 그런 혈전을 벌였네요. 2009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은 미리 보는 뭐 결승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FC서울과 가시마이틀러스 좋은 두 팀이 오늘 두 골씩 주고받으면서 연장 승부까지 펼쳤는데 결국은 승부차기로 8강행을 결정돼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다섯 명의 오더를 이제 내겠는데 올리베 뭐 준비가 되어 있겠죠? 네, 올리베 감독은 지금 선수를 살핀 상황이고요. 기네시 감독 뭐 승부차기까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기니슈 감독이 첫 번째 키커를 또 이제 다섯 명의 키커를 과연 어떻게 어떤 선수로 짤지. 지금은 가시마인틀러스 선수들은 10명이고 FC서울 선수들은 11명이기 때문에 네. FC선수 중에 한 명을 뺀 상황에서 10명 대 10명이 승부차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무래도 10명씩 다 돌아갔을 경우에는 가시마인틀러스가 그렇죠. 가장 잘 차는 선수가 11번째 찰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FC서울은 제일 마지막에 차는 선수와 하게 되는 그런 불공정한 상황이 네. 생기기 때문에 한 명을 뺀 10명 대 10명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포함 10명 대 10명.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FC서울에서 첫 번째 키커로 과연 누가 나설지. 이 승부차기가 이제 첫 번째 키커와 뭐 다섯 번째 키커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첫 번째 차는 선수가 담력도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킥을 잘하는 선수에게 네. 1번과 그리고 그 책임감 막중하고 정말 담력 있는 선수에게 5번을 맡기는 네. 그런 경향이 많죠. 가즈마이틀러스의 마수다의 모습이고 또 수비의 이와마사 골키퍼 소가타. 이 소가타 골키퍼가 J리그의 출전 기록이 249경기. 99년부터 가시마이틀러스에서 주전 골키퍼를 뛰니까 참 그 경기 경험이 많고 물론 이제 김호중 골키퍼도 전에 이제 김병지 골키퍼가 있었을 때는 출전 기회가 많이 없지만 최근에는 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승부차기를 하는 선수는 분명한 자기 어떤 목표를 정하고서 임할 필요가 있겠죠. 올리베이라 네. 감독. 자, 동료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와 둥글게 스크럼을 짜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한 선수들의 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부차기가 또 다른 것도 참 선수들에게 자신감 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리베이라 감독도 선수들에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을 지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또 이제 차는 선수들 승부차기 보면은
강하게 차는 선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예리한 각으로만 이제 인사이드로 미루는 그렇죠. 선수가 있는데 성향마다 있는데 김원중 골키퍼가 상대 선수들의 어떤 그 킥하는 것이 경기 중이라도 아마 파악이 좀 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때로는 골키퍼가 움직이는 동작을 보고서 슈팅을 네. 하는 선수도 있죠. 카시마 엔틀러스 서포터스들이 있는 골대 쪽에서 아마 찬다면 서울로서는 이렇게 뭐 좋지는 않은데요. 네. 사실 저 키카 골문을 정하는 것도 이제 주심의 권한입니다만 네. 잠시 후면 운명의 승부차기 지금 10명이 있는 이유는 신현호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대로 카시마 엔틀러스가 10명이기 때문에 쪽에서 아마 치는 것 같은데요. 카시마 엔틀러스 서포터스들 있는 쪽에서 먼저 차는 결정은 아마 한 것으로 보이죠. 네. 소가타 골키퍼가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는 카시마 엔틀러스 서포터스들이 있는 골대 쪽에서 차는군요. 그러나 F서울 뭐 주눅 들 이유가 없고 또 네? 그래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뭐 선수 때 경험이 있습니다만 차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10만 100만이 떠든다고 네. 하더라도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오로지 골키퍼와 나와의 어떤 기싸움에서 내가 그러면... 어떤 방향을 찰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FC서울 선수들 주눅 들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네. 소신껏 정확하게 잘 필요가 있겠죠. 승부차기에서 또 한 번의 멋진 신화를 보여주기를 FC서울에게 기대해봅니다. 지금 카시마 엔틀러스는 차는 선수가 마르키뉴스 차고 마슈다도 차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마타도 차는 것으로 보이고 첫 번째 키커가 마르키뉴스인가요? 에피서울의 키커도 이제 다섯 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카시마 엔틀러스가 먼저 차죠? 네, 그러네. 김호진 골키퍼가 먼저 골 얼문에 들어가 있죠. 자, 먼저 차는 팀은 먼저 골을 넣으면 이제 유리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김원주 골키퍼가 막으면 또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카시마 네. 엔틀러스 선수들 그리고 FC서울 선수들 자 이제 승부차기 운명의 승부차기입니다. 네, 정말 그 축구로서 네.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한 그 험난한 과정에 기로에 서 있는 그 두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카시마 엔틀러스가 먼저 찹니다. 카시마 엔틀러스의 이제 서포터스들의 모습인데요. 먼저 노련한 나카다가 준비를 하는군요. 나카다. 프랑스 리그의 마르세유 또 스위스의 바젤에서도 잠시 뛴 경험이 있는 나카다. 교체 투입이 됐던 나카다가 첫 번째 키커로 나섰습니다. F서울의 골키퍼 김호준 막아주기를 바랍니다. 나카다와 김호준. 나카다 슛! 아 김호준 막았습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김호준! 골키퍼! 잡았습니다! 큰 거 하나 잡았습니다! 좋아요. 네 스타트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FC서울의 첫 번째 키커가 성공시키면 쉽게 갈 수 있죠! 김호준 잘 잡았어요! 네 아주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냈죠! 아 잘 읽었어요! 네. 상대의 첫 번째 키커를 막아낸다는 네. 것은 전체 선수들에게 엄청난 큰 사기를 줄 수, 힘을 줄 수 있거든요. 대안이 준비하고 있는 에피소울 첫 번째 키커로 대안. 대안의 슛! 아! 막히네요. 아, 지금은 대안 선수 볼을 띄우지를 못했어요. 지금 골키퍼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중앙 쪽으로 슈팅을 시도한 걸로 여겨지고 네. 있습니다만은 볼을 띄우지 못했기 때문에 뒷발이 걸리고 마는 아쉬움이 있네요. 두 팀의 첫 번째 그렇죠? 지금 중앙적으로 의도적으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 네. 대안의 첫 번째 키커로서 잡혔습니다. 카시마 엔틀러스의 두 번째 키커는 마수다죠. 네, 대체적으로 골키퍼들은 방향을 설정하고 난 이후에는 넘어지면서 볼을 캐칭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안 선수 볼이 뜨지 못하는 점은 아쉽네요. 자, 또 한 번 김원중 골키퍼를 믿고 싶습니다. 슛 잡았어요. 김호준입니다. 김호준 잘하네요. 김호준 FC 서울의 수호신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그렇죠.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FC 서울이 그냥 돌아올 순 없죠. 승리 거두고 와야죠. 자 지금은 완전히 이겼습니다. 네. 왼손으로 툭 쳐내는 김호준. 자 FC 서울의 김호준 골키퍼 두 명의 키커 슈팅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아주 침착하게 상대방이 볼을 차는 거죠. 까지 보고 움직여준다는 점. 자 이상혁
왼발로 처리하겠죠. FC의 두 번째 키커 이상엽 슛골 들어갑니다. 앞서 나가는 네. FC 서울 기선 제압입니다.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자 이제 7분 응선까지 왔습니다. 정말 숨막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호준 골키퍼가 하나만 더 잡아준다라면 그럼요. 정말 9분 응선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죠. 마지막 틀러스의 세 번째 키커는 나닐로. 지금 1번, 2번 키커가 다 잡혔기 때문에 다닐로는 상당히 부담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왼발로 준비하고 있는 다닐로. 자, 김호준이 또 한 번 잡아주길 기대합니다. 골대박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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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않았어요! 통과되지 않았죠? 네, 부심의 부심의 기는 없었는데요. 아, 지금 아니에요. 아니죠. 네. 부심은 아닌데요. 지금 분명히 부심의 기는 처음에 올라가지 않았었거든요. 크로스만 맞고 이 느린 화면을 보더라. 아, 글쎄요. 자, 느린 화면 크로스바 때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완전히 라인을 넘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부심이 보고서 기를 들진 않았었거든요. 어게인이었군요. 글쎄요. 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다닐로의 어게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됩니다. 네.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윌란스 주심은 김호준 골키퍼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네. 아, 방향은 알았습니다만은 워낙 골이 정확하게 갔네요. 글쎄요. 너무 아쉬운데요. 세 번째 키커. 자, 괜찮습니다. 정조국이 세 번째 키커로 나선 FC 서울. 정조국 침착하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신 있게 잘 필요가 있습니다. 정조국 슛골 들어갑니다. 자 앞서 나가죠. 자 정조국 선수의 골 성공됐습니다. 2대 1입니다. 마지막 인텔러스의 키커들은 지금 나오기가 겁나겠는데요. 네. 아 지금 김호준 골키퍼가 지금 또 한편은 가시마 선수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김호준 골키퍼가 모든 키커의 방향을 지금 네. 제대로 알고 읽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와마사가 네 번째 키커로 나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네. 수밖에 없죠. 아직 김호준 골키퍼 침착하게 볼을 마지막까지 떠주기 때문에 이거 막으면 뭐 결정되는 거예요. 네. 자 이와마사의 슛 김호준 놓치네요. 정말로 아깝습니다. 다 잡았었는데 네. 놓쳤어요. 2대 2가 되고 키커에는 여유가 있는 FC 서울입니다. 아, 이 볼 잡았으면 좀 방향을 네.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이걸 옆구리 사이로 놓쳤네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네. 김호준 정말 골키퍼. 김호준 골키퍼. 그러나 아주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FC 서울 이제 네 번째 키커가 지금 나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득점을 성공한다면 또 앞서 네. 나가게 되겠죠. 그럼요. 아디 골키퍼는 소가타 키커는 아디 슛 너무 안 됐어요. 가까웠어요. 네. 아디의 슈팅이 볼의 스피드를 얻기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글쎄 아쉽네요. 아디의 왼발이 지금은 골키퍼도 읽었고 말씀해 주신 것대로 뒤에서 이제 그 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볼이 좀 약하게 갔어요. 아,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군요. 김호준 골키퍼 글쎄요. 이제 믿을 거는 김호준 골키퍼밖에 네, 없네요. 자, 다섯 번째 키커로 나서는 마르키뉴스. 다시 마이틀러스의 마르키뉴스. 김호준 골키퍼. 자 마지막까지 잘 막아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FC 서울의 마지막 키커가 좀 부담되는데요. 네. 자 마르키뉴스가 예리한 각도로 강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제 FC 서울은 다섯 번째 키커가 남았습니다. 아 정말
이 상황까지 오니까 더욱더 아쉬운데 네. 단일료 선수의 그 재차 시도를 그래요. 선언했던 게 정말 아쉽네요. 자, 기성용 준비하고 있는 FC서울 기성용 슛골. 자 네. 이제 기성용 선수 3대3 되면서 이제 한 명씩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서든데스 이제 한 명씩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실수하면 그 자체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벼랑 끝 마지막 키가 한 명씩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차지 않았던 선수들이 한 명씩 나와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3대3에서 여섯 번째 키커로 나서는 다시마의 뜰러스의 아홉기. 김호준 골키퍼가 뭐 정리해 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김호준 골키퍼가 다섯 명의 키커의 방향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정확하게 보고서 판단하고 다이빙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가시만 틀러스 선수들 부담을 느끼겠죠. 네, 지금 뭐 주심이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네. 그런 얘기. 자, 김호준 골키퍼 키커는 아홉기. 아홉기 들어갑니다. 지금은 동작에 속았어요. 아홉기의 성공입니다. 여섯 번째 키커 성공시킨 아홉기 4대3. FC서울 이제 여섯 번째 키커 나오겠죠? 야, 정말 숨 막히는 승부입니다. 김진규가 준비를 하고 있는 FC서울입니다. 강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요 정확성이 더 필요한 승부체계예요. 네. 여섯 번째 키커 김진규. 김진규 슛!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 과감한 네. 슈팅 김진규. 자, 서포터스에게 네. 내가 넣었다 조용히 해라 뭐 하는 그런 세레모니인데요. 김진규 성공시켰습니다. 아, 지나간 일이지만은 참 바닐로의 첫 번째 페널티키 승부차기가 골대밖에 그냥 나왔는데 어깨를 네, 줘가지고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네. 판정에 의해서 재차 시도했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 우치다가 준비하고 있는 일곱 번째 키커 다시마의 들렀어. 우치다. 김원준 나왔어요. 그대로 아웃 됐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키커 FC서울 성공시키면은 경기 끝납니다. 이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마지막 일곱 번째 키커 두둑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아, 많이 벗어나죠 우치다. 네, 지금 힘이 들어갔어요. 네, 우치다의 실축. 이런 부분이 김호진 골키퍼가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치다 선수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슈팅을 말 그대로 퍼 올리는 듯한 그런 슈팅을 했죠. 자, 마지막 키커로 나선 FC서울. 지금 일곱 번째죠. 현재까지 4대4에서 일곱 번째 키커 FC서울 성공시키면 승리입니다. 8강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영호! 침착하고 잘생긴 수비수. 골도 넣는 수비수. 자, 배짱이 필요합니다. 네, 박영호. 승리의 여신과 함께하길. 박영호! 끝났어요! FC 서울 2009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8강에 갑니다! 네, 정말 FC 서울 선수들, 아, 정말 열심히,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그러나 그 고비를 잘 넘기면서, 네. 아, 8강 진출! FC 대단하네요! 해냈습니다! 김호준 골키퍼 해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절대적인 수호는 김호준 골키퍼네요! 아, 그럼요! 결국 90분 경기, 또 연장 전후반, 120분의 사투 끝에 승부차기까지 온 FC서울과 가시만 틀렀어. 승부차기에서도 일곱 번째 키커만의 승부가 결정이 되면서 FC서울이 승리를 거둡니다. 5대4로 결국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8강 행 결정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힘든 경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FC서울 팀 입장에서도 8강 진출이라는 큰 영광을 경사를 맞이했습니다만 또 한국 축구를 봐서라도 네. 제1위그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시마 인틀러스를 정말 꺾었다는 거, 원정 네. 경기에서 꺾었다는 게 더없이 우리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쓰러졌던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패하긴 했지만 가시나와 가시마 엔틀러스도 정말 좋은 팀,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고, FC 서울 힘든 상황에서도 8강행을 결정지은 선수들의 어떤 정신력에 많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독님. FC 서울이 가시마 엔틀러스에게 승리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